이건 못 넘어가겠지. 까칠하다는 게 실제로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저렇게 말해요. 1위가 뭐다? 우울증이 1위예요. 2위가 게임. 남자애들 게임 중독되는 애들 좀 있죠. 남자애들이 게임 중독되는 이유는 우울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아마 이런 애들이 그럴 거예요. 중학교 때 전교 등수를 달렸는데 여기 오보니 평범하다 못해 찌그러들어. 그러면 자기가 루저라는 걸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 우리 아들도 그랬으니까 돈 먹고 학교 다닐 때 이게 과고를 시험 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인문계공을 갔는데 고등학교 3년 내내 게임 중독에 시달렸어요. 저는 그 아이의 심리를 알아요. 자기가 루저가 되었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 게임에서 찾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게임 중독된 애들은 치료 받아야 돼요. 제가 용한 의사, 우리 아들 치료 받은 멀지 않은 데 계시는 의사 선생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좀 심하게 좌절해서 이런 애들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ADHD는 없죠? 거의 없죠? 예. ADHD 되면 학력이 유지돼서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4위가 문제인데요. 주무시는 애들이 중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예. 낯선 행동의 유형입니다. 끼가 뭘까요? 다 거기 있을 텐데. 없나요? 예, 끼어들. 이것도 별로 없죠? 이 아이들, 외국 아이들은 충분히 관심을 받은 애들이라서 말 끼어드는 애들이 그렇게 있어요? 말 끼어드는 목적은 이제 관심 끌기예요. Attention seeking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선생님들이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럴 경우에 대응법을 아셔야 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끼어드는 애들이 아무 모든 선생님 수업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엄마와 이렇게 합쳐지는 느낌이 드는 여선생님에게 들이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택되신 거예요. 그렇게 여유 있게 바라보시고. 그래서 그런 애들 하면 너내 관심 받고 싶구나. 이따 관심. 낯선 행동을 대항하는 첫 번째 방법, 유연하게. 진지해지면 지는 거야. 진지해지면 낚이는 거예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시작. 옅다 관심. 쩐다. 그러면 애가 얼굴 벌게 준다. 됐거든요. 그다음부터 안 해.